이게 아프잖아요. 네. 어, 정환이 형 주무시는데? 너 잘하는구나, 시원하게. 주무실 정도로. 촬영이, 촬영을 해서. 촬영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안 잔다. 와, 자면 가라니까 뭐 됐어요. 자면 가라. 자면 가. 미안하잖아.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. 내가 해줄게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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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됐어. 이게 제일 불편하거든요. 축구 선배가 해준다는 거. 어? 오, 잘한다. 어, 죄송한데 지금 고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해야지. 네. 일단 줄게요. 내가 우진이가 된 거 같아. 나 여기 하나 그려줘요. 두 번의 굴욕은 없다. 절치부심 끝에 탄생한 가물치 사냥 전용 작살 드디어 완성. 과연 이 작살로 거대 가물치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저희가 혹시 모를 동물들이 올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가드 두 명을 뒤에 배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. 어, 밤새요? 네, 밤새요. 아, 진짜. 어머나, 혹시 모르니까. 그럼 진짜 위험하다는 건데. 진짜 위험하긴 한가 보다. 진짜. 위장하우스 주변에 두 명의 안전요원을 밤새 배치하기로 한 제작진. 두려웠고 거의 잠을 못 잤죠. 그냥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서 반복을 했죠. 여기 야생지니까 불안하더라고요. 혹시 자다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자꾸 뒤척이기도 하고 새벽 깨기도 하고. 바르디아 정글 입성 첫날밤. 아, 이 말이 첫날밤이지 어둠 속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인지 병만족은 밤새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바르디아 정글에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. 병만족 간밤에 무사 안녕하셨습니까?